실전매매 최고 수익일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어제만큼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꾸준히 좀 강조를 했던 로봇이라든지 몇몇 섹터들 시장을 주도해가는 분위기 여전한데요. 이종목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장 현재까지 봤을 때 어떤 특징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해외시장 혼조에 국내장 양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외시장은 파웰 눈치 보기 같고요. 오늘 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CPI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CPI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이종복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줬는데,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어제 야간에 60일선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밀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 영향을 줘야 되는데, 너무 세죠? 시장이? 지금 화면에 독일, 나스닥, 그 다음에 S&P, 대만, 국내장, 요게 국내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우. 요 화면을 보이시죠? 이 시장의 가장 핵심,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 안한 거. 독일 신고가. 제가 제일 이 기술적으로 어려워했던 시장이죠, 이거. 이 영향이 전체적인 이 그림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만, TSMC. 뚫고 올라가죠? 제가 이 대만 때문에 저 TSMC 저 ADR 때문에 반도체 좋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좀 해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양호한 것은 보다시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죠?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이제 방송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디에서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공개 방송도 당연히 엄청 많이 하죠. 우선 테슬라 얘기해 드릴게요. 1, 2, 3, 4, 5, 파. 거의 침체기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게 기술적으로 저점을 깨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되밀립니다. 이 부담감이 좀 있는 걸 겁니다, 아마.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기사가 아마 많이 수그러들 거예요. 이것도 가보면 아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기업 실적 얘기 가지고 이제 장을 움직일 게 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항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지나간 걸로 보이는데 전략을 수립하라고 그런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제일 센 것이 로봇이죠? 삼성의 트리거 역할이에요. 제가 시간이 오늘은 되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고 뒷부분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로봇, 2차 전지, 우크라이나 등 강세. 근데 지금 얘기들이 저는 뭐 조그맣게 뭐, 그죠? 따로 얘기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떨어져서 그쪽을 얘기 안 했는데도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해드리느냐. 자, 오늘 로봇 관련주를 보면 시가총액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에서 못 올라간 주식이 세게 가죠. 그게 순환매. 대표적으로 유일 로봇. 오늘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기술적 분석. A, B, C. 1, 2, 3, 4, 5, A, B, C.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급등.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하락 추세에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힘이 없었는데 돌파하자마자 급등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LG엔솔하고 LG엔솔 지금 적산병.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아침에 2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탄력이 떨어지죠. 이게 기술적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은 뭐이 시간에는 히림이었죠. 보면
연말장에 흘러내렸다가 최근에 다 폭등입니다. 이거 폭등이라는 말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모든 종목들은 이 마켓텐에 아마 VOD로 다 녹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 특징 때문에 이런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특징이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특정 저점을 안 깨고 낙폭과대 메리트로 치고 가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아 엔지니어링 이것도 2월 달에 가면 수익 날 거다라고 하면서 종목 진단해줬던 종목이거든요. 얘도 비슷한데 이주식은 좀 세게 못 올라가는 거. 거래량. 그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종목의 흐름을 보면 아 그리고 레인보우는 먼저 켰다고 안 올라가고 이게 더 올라가면 안 되죠.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주식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이거 따라가다가 물리면 포스코 케미칼 현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로봇 관련주들은 순환매를 노려야 되는데 아 실적을 겸비한 최고의 주식 3위 THK 이 주식도 보시면은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 저항을 뚫으면서 치고 가죠. 이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해외장은 혼조인데 눈치 보기인 것 같고 향후 해외장은 경기 침체 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해 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밀릴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움직임이 좋은데 가장 핵심 연초장의 특징 삼성에서 로봇에 불을 지르면서 로봇 관련주가 튀는 거고 반도체는 단기간에 급등하고 숨고르기에 들어와 있고 그 틈을 타 테슬라 반등에 2차전지가 급등하며 나도 개별주다 우크라이나가 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 분석보다는 전략에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장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312 자리가 여러분 제가 상당히 중시 여기는 지수대죠. 이미 종합은 312자리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의 315 구간에 오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장의 특징은 이제는 312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진행자분이 그 지난번에 한번 툭 쳐준 것 때문에 제가 두 번을 강조한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연초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이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업종 얘기하고 섹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을 항상 얘기하죠. 6개월 이상을 하는 방송의 스타일을 보면 처음에 해외시장 가지고 샬라샬라 하다가 국내장 특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장 지수 선물 돌파 그 다음에 지지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자.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인데 저항 돌파 중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면은 더 올라가는 거고 저항 돌파를 강조할 때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 이탈 아니면 지지 체크 그럼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해드린다라는 얘기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오늘은 312 안착 중요해 지지저항의 중요성에 관해서 제가 6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60분을 얘기해도 부족한 얘기인데 과거에 이 시간에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장세 자체가 하락장이었고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지지저항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이 급락하면 지지는 깨지는 거고 장이 급등을 하면 저항은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그만큼 센 거예요. 추세 패턴은 이미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추세 패턴은 우리나라 종목은 침체기의 종목이 대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트리거만 나오면 급등한다라는 건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저항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자 입장과 보유자 입장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자 입장이면은 저항권에서 비리비리한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항권에서 비리비리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지권 언저리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배워야 산다까지 나갔으면은 아마 GDP가 바뀌었겠죠. 근데 이 시간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종복의 개인적인 의견도 요만큼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시황에 관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하나만 얘기해보면 중심이론 진짜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죠. 단 한 번도 이 숫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종복은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 밑에 보면 86, 86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23에서 쌍바닥 23에서 32일 동안 올라간 다음에 밀릴 때 36일이 밀린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30여일이 올라가면 30여일 동안 만약에 시장이 지났을 때는 항상 저점을 깨고 급락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0여일이 지났는데도 저점을 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세게 올라가려고 아니면은 안 빠지려고 이게 지지와 저항인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종목으로 얘기해드리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315짜리부터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격이 떠 있거나 급등한 것은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중요한 거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항에 붙은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는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드디어 로보티즈도 좀 올라왔죠, 여러분. 이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죠. 이거 12월 23일 날 종목 진단한 사람한테 이종복이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몰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몰빵을 하지 않고 일부만 갖고 있다가 밀렸을 때 더 샀으면 아마 로보티즈도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좋은 기회 온다라는 얘기 해줬던 종목이거든요. 바로 치죠. 근데 이 주식은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저항권에 오면은 거래가 늘어나면 뚫어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가겠죠. 어쨌든 상승 여력은 로보티즈가 조금 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유일은 했으니까 제가 소형주 한번 화면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이종복이가 보는 로봇 관련주 전부입니다. 보다 보면 매력적인 주식은 추가 상승형인데 지금 화면도 보다 보면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이 이틀 동안에 급등한 건 더 세게 급등했죠. 이거는 특징주입니다. 휴림로봇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연초장의 특징이라는 거. 연초장의 특징. 그리고 진행자가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해성이하고 이쪽도 삼성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해갖고 작년 9월달, 10월달에도 이거 몇 번씩 얘기했던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LG엔솔하고 요건 조금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격 법칙. 자, 포스코 케미칼은 LG엔솔보다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세게 못 치고 가는데 이평선을 보시면은 20만 원 언저리에 60일선이 있는데 60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가 들어와서 빨리 급등을 하면 이걸 뚫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60일에 부딪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매수하고 싶으면 20일선과 120일선 언저리 쪽에 왔을 때 매수 관심을 갖거나 이쪽에서 매수하면 따끈따끈하죠. 근데 이걸 지금 사버리면 거래가 터지면은 수익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장이 올라가도 비리비리 할 겁니다. 근데 LG 엔솔은 오히려 포스코보다 더 센 것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평선 저항이 49만 원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가격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가 20만 원 언저리에서 주춤한다라는 거 보면 LG 엔솔도 50만 원 근처나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눌릴 때 매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보유자가 한 번 덜어내는 자리. 여기부터 이쪽으로 밀릴 때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그 자리를 정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자리를 정하는 행위가 지지와 저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종합은 공간이 떴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떴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이 박스권으로 이걸 장을 볼 거냐 아니면은 N자형 장으로 볼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 다양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좋다. 그러나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저항권에 온 주식들은 차익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쪽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노리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유자 입장,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매수자 입장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